안녕하세요. 2013 국제 공작극의 빛 관련 부품 전에 나와 있는 리포터 박경윤입니다. 여러분들은 물건을 살 때 어떤 걸 중점적으로 구입을 하시나요? 저 같은 경우에는 가격은 저렴하지만 성능은 높은 제품을 사게 되는데요. 이 기계 역시도 예외는 아니겠죠. 넘버원 CNC 그룹이라고 합니다. 신우 NC테크는요, 이 대한항공과 삼성 중공업에 납품을 하는 자부심이 강한 기업이거든요. 지금 저와 함께 만나보시죠. 신우 NC테크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네, 신우 NC테크 회사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. 저희 신우 NC테크는 이런 산업용 CNC 장비를 만드는 회사고요. CNC 라우터라는 제품을 주력적으로 생산하고 있는 회사입니다. 그렇군요. 제가 이렇게 보니까 이 제품들이 굉장히 규모가 큰 것 같더라고요. 네. 대체 이런 기기들을 가지고 어떤 제품을 생산하는지 궁금한데요. 제품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. 우리가 원 소재들, 알루미늄이라든가 합성 수지 같은 경우는 판재 형식으로 출시가 되거든요. 네. 그 판재를 올려가지고 절단 없이 바로 CNC 작업을 할 수 있는 대형 장비가 되겠죠. 그렇군요. 네. 이 CNC 장비라고 하면 이 컴퓨터를 이용한 장비라고 할 수가 있잖아요. 네. 그렇다면 이 장비만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라든지 특징이 따로 있을 것 같거든요. 그렇죠. 이 장비의 특징이라고 하면 아까 얘기했죠. 원판을 바로 올릴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이 소재 자체를 고정할 때 진공 방식으로 소재를 흡착을 시킬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절단할 때 뭐 별도의 클램프 장치 없이 절단 가공을 할 수 있는 대형 CNC 장비라고 할 수 있죠. 그렇군요. 그렇다면 이 속도 역시도 기계는 상당히 중요한 네. 부분이잖아요. 빠른 속도 안에 빠르게 생산을 할 수 있는 게 좋은 기계라고 할 수가 네.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어떻게 되나요? 기계가 사람이 옛날에는 수작업을 많이 했잖아요. 수작업하는 것보다는 CNC가 훨씬 빠르고 빠른 것보다도 더 중요한 거는 똑같은 제품을 계속해서 만들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기계죠. 그렇군요. 그렇다면은 이 앞으로 신우 NC테크의 계획도 저는 궁금합니다. 어떤 목표 가지고 계신가요? 지금 저희 본사는 김포에 있고 지금 창원지사, 호남지사, 지사 두 개를 가지고 있어요. 그리고 지금 이제 세계적으로 수출을 많이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요. 지금 독일하고 일본하고 사우디아라비아에 지금 딜러권을 줘서 판매할 수 있게 했는데 사실 글로벌 이 CNC 라우터에서는 글로벌 회사가 되고 싶은 거예요. 그렇군요. 이번 네. 박람회를 통해서 네. 이 글로벌 회사로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이 되었으면 네. 좋겠습니다.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. 네. 네. 여러분, 컴퓨터가 없던 시절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? 지금 생각하면 감히 상상할 수가 없죠. 하지만 이 컴퓨터를 바탕으로 이 CNC 제품까지 탄생을 했습니다. 이 신우 NC테크, 앞으로 그 미래가 기대가 되는데요. 시청자 여러분도 같이 기대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? 지금까지 저는 리포터 박경윤이었습니다.